안녕하세요. 행복한 꽃의나다이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금강이 먼데다이기입니다. 오늘도요, 아주 멋진 군생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입 군생 전문 다육 농원이고요. 도소매 가능한 농장이고,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새로운 입고된 다육들 소식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세상에나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오늘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도소매 가능하고요. 택배 방문 모두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찾아와 주시고 주문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강 이모네 다육 수입 전문 다육 농원 언제나 최저 가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기 뵙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주 좋은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보시고 선택을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분홍소녀.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거 완판됐어요. 완판돼서 지금 또 이렇게 많은 수량을 확보를 하셨는데 지난번보다 어디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신 것도 괜찮아요. 뿌리내면은 아주 예뻐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거 이번에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진짜 이렇게 보세요. 꽃다발이 따로 없죠. 잎성은 아까 거는 약간 풀려감이 있었다면 얘는 동글동글합니다. 동글동글합니다. 이름은 분홍소녀. 이것도 복룡금이에요. 복룡금이고 지금 핑크색 보라색이죠. 연보라색 연핑크 색깔 표현이 잘 안 되죠. 목대 자구가 나왔는데 자구에서 자구가 완전 다 목질화가 됐어요. 목질화가 됐고요. 사이즈 전체 사이즈 한번 볼까요? 얼굴은 10개 이상. 얼굴은 10개. 10도 이상. 네. 한 2cm 정도 나오고요. 자연 군생입니다. 이것도 자연 군생이고요. 상태 너무 좋죠. 예쁘죠. 예쁘죠. 다른 거 한번 볼까? 다른 거 한번 들어볼게요. 무자비로 그냥 들어볼게요. 얘가 좀 색깔이 조금 더 얘보다는 거의 비슷하네요. 입성은 굉장히 동글동글하네요. 얼굴 사이즈만 10cm 넘죠. 이거 가운데 큰 얼굴. 큰 얼굴만 11cm. 자구 얼굴은 한 뭐 8, 9 나올 것 같고요. 자구도 어느 정도 다 성장을 했고 목대 자구 나온 목대도 다 이렇게 목질이 다 됐습니다. 이쁩니다. 이제 꽃이고요. 목대 다 전체적으로 목질화가 되어서 애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달궈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수입받아갖고 그 금강에서 가져온 거 있잖아요. 이번 여름요 안 갔어요. 지금 하엽을 많이 이제 냈는데 그 하엽을 이제 제거해서 물을 한번 주면 아니면 불부터 주고 애들을 잠에서 깨운 다음에 하엽을 제거해서 딱 정리를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애들이 얼굴이 깨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 목대가 있는 묵둥이들은 그 더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묵둥이 하는 거고요. 요거 사이즈도 전체 사이즈 20cm가 넘고요. 얼굴 그 두수는 다 똑같진 않네요. 요거는 네네. 얘도 입장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수분이 다 빠지지 않았어요. 입장도 되게 동글동글하고요. 이것도 핑크빛과 함께 초록빛, 녹빛. 녹빛이 현재는 왜 많이 보이냐면 지금은 햇볕을 많이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햇볕을 많이 보게 되면 요런 빛깔을 내는 거예요. 너무 이쁘죠? 요 빛깔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상상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행복하고 여기 있다. 요렇게. 이렇게 색깔을 내는 거예요. 와, 또 환상입니다. 이 색깔로 전체적으로 애들이 얼굴이 바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중간중간에 지금 그런 얼굴들이 남아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 색깔이 이제 전체로 다 퍼진다고 생각을 하면, 와, 질리지 않는 꽃. 평생 봐도 시들지 않는 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원협 속에 빠져 계신 우리 매니아분들은 이거를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매력 때문에. 자, 오늘 분홍소녀 지난주는 완판이 됐고 이번에 또 새로 나왔어요. 가격은요 35,000원입니다. 35,000원 분홍소녀 사이즈도 좋고요. 상태도 AAAA 플러스 A뿔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지금 상태로 입고가 되었고요. 여러분 받으시면 이제 뿌리 내서 예쁘게 키우시면서 즐기시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색깔을 낸다고 보세요. 너무 이쁩니다. 이름도 너무 예뻐요. 분홍소녀입니다. 가격도 너무 예쁘죠. 신상인데 35,000원에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모노노케 공주. 이것도 새로운 신상이에요. 노케 공주. 이름도 좀 독특합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또 얼굴 신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요거는 아까 본 리나보다는 사이즈가 좀 크다고 보셔야 돼요. 얼굴 사이즈가 18cm 정도 되고요. 목대도 이렇게 자구가 나왔는데 기네요. 이렇게 쭉쭉 하고요. 빛감은
진한 보라색의 빛감. 얘도 리나처럼 풀일감 있어요. 수영은 거의 비슷한데 색감이 완전 다르거든요. 사이즈는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크고요. 보시면 이렇게 비교가 되시죠? 이거는 자구가 더 많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대품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그런 풍성한 수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10만 원에 드립니다. 10만 원. 이것도 이번 주 새로 들어온 신상이에요. 신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품종이고요. 이거를 보면은, 자, 얼굴 다른 거 하나를 또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목대가 이렇게 기다랗게, 기다랗게 이렇게 있으면서 자구도 목대가 생겨갖고 목대가 길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런 이제 자구들은, 뿌리가 나오게 되면 활짝 펴질 거고요. 이 아이도 입성을 보니까 약간 풀이감이 있는 거 보이시죠? 풀이감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복륜금으로 금이 들어가 있고 보라색과 이것도 진 보라색이네요. 새금같이 이렇게 색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상입니다. 이쁘죠? 진한 보라색의 색감이 독특한데요. 이 아이도 새로 들어온 이번 주에 신상 모노노케 공주라는 이름이에요. 모노노케 공주 이름 특이합니다. 가격은요 10만 원에 드립니다. 10만 원. 얘도 목대가 길어요, 여러분. 목대 사이즈가 아마 전체 사이즈 키로 쟀을 때는 30cm는 나올 것 같아. 30cm 넘네. 34cm나 나오네요. 그만큼 키가 있는 그런 수영이고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상. 여러분께서 처음 보는 신상. 이것도 이제 여러분 데려가셔서 예쁘게 키워보세요. 풀일감과 함께 이렇게 멋진 얼굴, 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 자구도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 커질 거고, 여기 입장 사이 모주에서 있잖아요. 이 모주 얼굴에서 입장 사이사이에서 또 자구를 내면요. 더 이쁜 또 굉장히 풍성한 꽃보다 더 이쁜 꽃다발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노노케 공주 10만 원입니다. 이거는 완전 뭐 특대 사이즈네요. 특대 사이즈. 엄청 예쁩니다. 수영도 멋지고, 이거 뭐 하나 제거 들수 있어요? 사장님께서 들어주셔야 돼. 와, 이거 어떻게, 뭐. 대박. 대박. 엄청 큽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똑바로 못 들어요. 엄청 커서 이렇게 생겼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위에서만 봐도 완전 대박이죠? 수영 보세요. 완전 특대 사이즈. 이거 두 손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은. 사이즈가 30 넘어요. 30이 넘어요. 사이즈가 30이 넘습니다. 전체 사이즈. 두 수도 좋고, 아까하고는 완전 두 배의 얼굴을 가졌어요. 와, 이거 사랑하는 사람께 선물해 주세요. 포장지에 잘 싸가지고, 선물 이렇게 드리면 무슨 기념일날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혹시 남자분이 모신다면 와이프한테 선물 한번 주시는 게 어떨까요? 둘, 셋, 여섯, 여덟, 열, 뭐, 뭐, 40도 정도 될것 같은데, 뭐, 셀 수는 없어요. 다 똑같진 않고. 40도는 아니고. 상태가 너무 좋은데? 야, 이거, 이게 하나예요, 여러분. 대박. 이거 보세요. 말이 돼, 말이 돼. 가격은 일단 10만 원. 연희금인데, 지난번에도 연희금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적 있어요. 그거는 사이즈가 좀 작아요. 작은 사이즈로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특대 사이즈. 와, 이거 중국에서 더 키웠나 보다, 그거를. 엄청나게 키웠네. 색깔은 이렇게 나와요. 와우, 와우. 대박, 대박 이쁘네. 얘 색깔 제일 많이 나온 거, 여기다. 요 색깔, 분홍색으로 색깔이 나오네, 이렇게 얘가. 나와요. 너무 이쁩니다. 이거 일단은 혼자는 못 들어요. 이렇게 보세요. 너무 좋아요. 전체 장관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대박입니다. 요거 10만 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는 선물, 명절 선물 어때요, 여러분? 이 꽃다발. 그냥, 꽃이잖아요. 꽃이니까 내가 한번 이런 것도 보는 게 어때? 나한테 물어보세요. 자신한테.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그래갖고, 그래? 뭐 나라고 이런 거못 키우나? 명절도 됐고, 그런데 고생하잖아요. 우리 엄마들. 그러니까 수고했다고 내가 혼자 나한테 칭찬하면서 이런 선물 한번 가져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 멋있다. 멋있어. 대박. 와, 이것도 자연군생이다. 목대 보셨죠? 아까 엄청 굵죠? 목대가. 목대 사이즈만 한 5cm 나올 것 같아요. 지름으로. 엄청 큽니다. 두 수도 너무 좋고요. 와, 약간 뭐, 얘가 얼굴이 무거워가지고, 이거,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나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우, 사고 안 쳤어. 대박. 제가 이런다니까요. 이렇게 허당해요.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물어주고 갈 판이었네. 근데 다행이네요, 다행. 대박. 오,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환상이에요. 자, 이거 사장님께서 내려주세요. 와, 상태도요, 너무 좋아요. 상태도, 얘도 입장이 아주 빳빳합니다. 입장이. 수분이 덜 빠졌어요. 상태도 너무 좋게 들어왔고요. 와, 이런 거 어떻게 들고 싶어도 이제 못 들어서 보여드리겠네요. 쓰러져가지고. 자, 이렇게 들어요. 화분에도 넣어놓으셨는데,
아, 너무 이쁩니다. 세상에,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네요. 여러분, 더 보여드리고 싶다. 가격이 10만 원, 연이금 특대 사이즈예요. 특대 사이즈 10만 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고요. 와, 이쁩니다. 와, 이런 거 너무 이뻐요. 더 이상 어떻게 해? 아,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완전 특대 사이즈로 연이금, 여러분, 10만 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이거는 4,5화라는 품종. 이것도 신상이네요. 4,5화. 55,000원이고요, 가격은. 자, 이것도 보시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사이즈가. 이것도 사이즈 좋고요. 자, 이것도 목대가 이렇게, 목질이 다 됐고요. 보시면 얼굴은 전체 사이즈가 한 이것도 28, 29,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구도 너무 좋고요. 아, 이것도 녹빛의 얼굴. 복륜이, 가장자리 복륜이 녹금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끝, 밑에 빛감은 약간 보랏빛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요 색깔이 지금 가장 진한가? 요렇게 색깔이 되네. 얘는 보니까 프릴이 있어요. 입장 보시면 프릴이 있잖아요. 그런데 긴 프릴은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리나? 리나는 약간 입장이 길쭉하면서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얘는 짧으면서 프릴감이 있네요. 특이하죠? 독특하죠? 와, 말리와는 또 다르네. 말리와는 약간 길면서 프릴감이 있었다면, 얘는 짧으면서 완전 꽃처럼 이렇게 돼요. 어우, 너무 이쁩니다. 이것도 새로 들어온 신상이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대품이에요. 멀리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대품. 사이즈는 28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름은 사오와. 사오와 가격은 5. 샤오와, 발음하기 힘드네요. 샤오와. 가격은 55,000원. 이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렸죠. 수영. 이렇게 가까이서 다시 접사로 보여드리면. 자, 요런 수영이에요. 보셨죠? 여러분, 보셨죠? 확인되셨죠? 요런 수영. 요것도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약간의 보면 가운데 분 생장 좀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살짝 더 젖혀진 그런 입장 모양하고, 모양하고, 안쪽에 골드가 들어가 있으면서, 녹금으로, 새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아이 빛감이 한, 이거는 이제 햇볕을 안 봐서 이렇게 나온 건데, 끝자리에 빛깔을 보세요. 이런 빛깔을 얘는 전체적으로 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이쪽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왔죠? 나온 것이 곳곳에 보입니다.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진한 새끔, 보라색의 진한 새끔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이름은요, 샤오와. 샤오화. 중국 이름인 것 같다. 샤오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신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55,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에는요, 퀸 엘리자베스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는 퀸 엘리자베스가 A타입, B타입으로 여러분께서 소개가 됐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도 좀 저렴하게 착하게 18,000원에 입고가 되었어요. 18,000원인데 얘를 하나 들어보면 얘는 좀, 소형 사이즈라고 보셔야 돼요. 소형. 그렇지만 애기 아니에요. 목대는 목질화되어 있고요. 목대도 이렇게 목질화되어 있고요. 자구가 하나, 둘, 셋. 밑으로 넷, 다섯, 여섯 개는 보이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모주와 함께 자구가 있으면서 달궈진, 작게 달궈진 거예요. 요것도 이제 키워내면은 대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얘가 이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을 하면 여기 사이사이에서 입장 사이에서, 자구를 내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지만 뭐 우리는 그런 키우는 재미도 맛봐야지. 그리고 큰 거는 좀 가격이 있잖아요. 이거보다는. 그런데 저렴한 것을 또 찾으신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소사이즈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리디 여린 애기는 아니에요. 다 이렇게 묵었어요. 나이가 있어요. 나이백이들입니다. 자,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퀸 엘리자베스를 소사이즈로 입고를 시켰어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18,000원, 18,000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소사이즈도 이렇게 새로 입고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퀸 엘리자베스가 이번에 대품이 또 들어왔습니다. 대품. 와, 지난번에 중품이었거든요. 그때가 45,000원짜리였잖아요. 48,000원. 이번에 이거는, 어우, 뭐, 자구도 엄청나고요. 사이즈도 좋고, 찐 분홍색의 빛감이 라인을 잘 타고 있고요. 와, 이것도 뭐 너무 멋집니다. 얘도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들면은 애들이 꺾어질 것 같아서 두 손으로 사장님께서 들으셔. 몇 센치인가 볼까? 몇 센치인가요? 보니까 이것도 한 거의 27, 8 정도 나오네요. 가격은 55,000원이에요. 만 원밖에 안 비싼, 만 원도 안 비싸네. 지난번에 중사이즈가 48,000원이었거든요. 요거 대사이즈예요. 퀸 엘리자베스. 아까 소사이즈, 그러니까 퀸 엘리자베스가 대중소가 다 있어요. 소사이즈는 이렇게 작잖아요. 소사이즈는 작고,
이건 대사이즈. 중사이즈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저기 또 보여드릴게요. 중사이즈도. 요거는 5만 5천 원. 대사이즈.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자구가 더 훨씬 더 얘가 풍성하게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 와, 이것도 자연군생에다가, 상태 좋고요. 요렇게 자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 30cm 가까이 되고요. 얼굴 두수도 너무 좋고, 목대도 목질화돼 있고, 자연군생이고요. 자, 요거, 데사이즈, 퀸 엘리자베스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상, 대품으로 해서 퀸 엘리자베스고요. 너무 그저께 좀 작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요거 데사이즈를 하시면 될 거예요. 소사이즈도 있고, 데사이즈도 있고, 중사이즈도 있습니다. 중사이즈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요, 오, 가격이 변동이 됐네. 아니, 좀 이거 작나? 보니까 작은 거. 아, 지난번에 48,000원보다 작아. 어쩐지, 어쩐지. 이거는 중사이즈, 중사이즈로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지난번 거 판매 완판이 되고, 다시 이게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이거는 중사이즈로 갑니다. 그래서 가격은 38,000원, 38,000원입니다. 목대는 아까하고 차이가 나죠,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안 나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구가 좀더덜 있고요. 그래도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 자구가 있네요. 얼굴 사이즈는 15cm. 네, 이거는 대사이즈, 얘는 중사이즈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나죠? 소사이즈는 더 작고, 그래서 대중소로 이렇게 있어요. 소사이즈는 이렇게, 이렇게 세 개. 소, 중, 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사이즈고요. 요거는 38,000원에 드립니다. 퀸 엘리자베스. 얼굴은 다 똑같아요. 사이즈만 조금 다를 뿐이고요. 얼굴만 다릅니다. 이거는 퀸 엘리자베스입니다. 가격은 38,000원 중사이즈로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철화가 다시 입고가 되었습니다. 철화. 카리스마 철화래, 이름이 독특합니다. 카리스마 철화. 가격은 6만 원이고요. 얘는 이렇게 부채꼴 통목대래요. 통목대에다가, 빛감은 여기 보시면 이것도 핑크, 복륜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색깔이 현재는. 지금 보시다시피 생얼 철화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는 이제 뿌리 나오면 얘네들이 꼿꼿하게 쓸 거고요. 생글생글 생기가 돌 거예요. 지금 화분에 심어 놓은 것도 지금 애들 뿌리가 이제 활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뿌리 받으면 활성을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생얼도 크게 하나 있으면서 철화를 엮인 수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가 20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20. 20 정도 보면 되고요. 가격은 6만 원이거든요. 6만 원이고 목대가 다 이렇게 두꺼운 목대에다가 부채꼴 통목대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카리스마 철화예요. 카리스마 철화.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요 앞에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머, 또 떨어진다. 자, 요 보세요. 요거는 또 생얼이 얘는 없네. 철화만 있는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철화만 있는 거 주세요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제가 집은 게 이제 철화만 있는 건데, 거의 다 보니까 생얼이 많이 붙어 있어요. 생얼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있거든요. 보면 여기도 생얼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여기 생얼 하나, 둘, 세 개, 이건 4개나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철화를 엮인 수형이고요. 이렇게 한 몸이에요. 가격은 6만 원이고, 철화 목대에서 생얼 부분은 목대가 따로 나와 있어요. 철화 부분은 안 나와 있고, 철화는 철화만 통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끝에 부분에 가서 살짝 갈라짐이래요. 완전히 통은 아니고요. 여기 끝에 갈라진 목대는 생얼이고요. 이렇게 두껍게 갈라진 거는 다 철화로 엮인 수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도 생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은 카리스마 철화예요. 카리스마 철화고, 사이즈는 한 2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새로 이번에 들어오는 거고요. 철화인데 상태 이것도 A급이에요. 너무 좋아요. 수분도 적당히 들어가 있으면서 축 처지지 않아서요. 이제 말려서 어차피 다육들은 심어야 되니까, 말린 후에 이제 이거 다 말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심어서 한 10월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보름 후에, 아니 일주일 후에 물 듬뿍 주셔도 되고, 뭐 날씨가 좋다 그러면 5일 후에도 줘도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뿌리 빨리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카리스마 철화 새로 들어온 신상이고요. 여러분 6만 원에 준비되어 있는 카리스마 철화였습니다. 이거는 로즈 철화입니다. 로즈 철화. 아우, 로즈 철화도 들어왔네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길쭉한 목대를 가지고 있고요. 키는 한 25cm 나올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 이것도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어요. 가격은 되게 싼데 17,000원밖에 안 하네요. 로즈 철화인데. 로즈 철화인데 보라색의 빛감을 진하게 내는, 약간 우리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보라색의 느낌이 아주 진한 빛감을 내고 있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햇볕을 받으면 찐 보라색의 색을 내줄 그런 로즈 차라입니다. 가격은 17,000원이에요. 오,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그냥 한 분에다가 꽂아놓으시면 얘가 뿌리 나와서 성장을 할 것 같고 날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뿌리가 완벽하게 탄력을 받았다. 그러면 폭풍 성장을 하는 애완엽서가 아가들이라서 금방 또 사이즈도 커지고 대폭으로 갈 거예요. 수영은 다 똑같진 않아요. 좀 철화가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생얼이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장님 보시고 예쁜 아이들 골라서 선별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 너무 예쁜 가격도 너무 착한 로즈 철화가 이렇게 묵은둥인데 요거 요 얼굴은 요런 얼굴이고요. 가격은 17,000원. 17,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로즈 철화입니다. 이거는 샤넬 철화입니다. 샤넬 철화는 지금 보시다시피 찐 보라색의 빛감을 내고 있어요. 찐 보라색, 사이즈는 20cm 이것도 나오고요. 요거는 사장님께서 화분에다 다 해놨었는데 빨리 뿌리 받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이 거의 다 지금 보니까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금방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렸다가 심어야 뿌리가 잘 나오거든요, 원래는. 근데 얘는 거의 다 말라 있어서 좀 중국에서 얘를 제일 일찍 뽑았나 봐요. 뽑아서 말린 아이라서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말라서 왔는데요. 요런 아이들 다 목대 건강하고 싱싱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뿌리 나올 거고요. 요거 이름은요. 샤넬 철화. 여러분 샤넬은 군생도 보셨죠. 샤넬 고 철화거든요. 가격 5만원에 준비되어 있고 사이즈는 한 20cm. 철화 목대네요. 요거는 완전 통판 철화 목대예요. 통판 철화 목대 거의 20cm까지 나오고요. 이렇게 보면 하나 뽑아볼까? 네. 이렇게 다 통판처럼 이렇게 통이에요. 통 거의 위에 부분까지 거의 통이고 철화가 이렇게 잘 엮여 있습니다. 얘는 여러분 지금 뿌리 사장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이제 뿌리 받으려고 이제 이것도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흙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농장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쓰시는 흙 있죠? 거기에다가 심어서 뿌리 내셔서 얘 얼굴을 제대로 펴주세요. 지금 애들이 수분이 너무 없어서 처져 있거든요. 이제 가을 돼서 뿌리 나오고 그러면 얘네들 뿌리 잎성도 아주 빳빳하니 똑바로 기름칠하면서 나올 겁니다. 수분이 들어가면 애들 얼굴들이 좀 반딱반딱하거든요. 아시죠? 샤넬 철화입니다. 가격은 5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완사입니다. 완사. 완사는 이것도 새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연구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자구도 이렇게 많이 있고 목대도 아주 잘 자구해서 나왔고요. 목대도 목질화 다 됐고요. 색깔은 얘도 입자 끝이 보면 약간 프리감이 있습니다. 진한 핑크색을 가지고 있고요. 금이 있고 스크래치 금이에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스크래치 금이죠. 이런 금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는 완사예요. 완사. 가격도 너무 착해요. 16,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지금 색깔이 얘가 이렇게 붉게 진하게 나왔는데 얘네들 좀 안 나온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다 나와요. 저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키우시면 돼요. 햇볕만 보면 얘네들은 색깔 금세 바뀌니까 햇볕 잘 보여주시고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물도 자주 주셔도 돼요. 애완엽석은. 물 자주 줘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줘도 돼요. 얘는. 다이도 다른 다육이 달라서 얘는 물을 성장 계절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엄청 푹푹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완사라는 품종이고 색깔은 이렇게 진하게 색깔을 내줄 아이예요. 금종자 스크래치 금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요 아이는 완사라는 아이고요. 가격도 너무 착해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 풍성한데 16,000원밖에 안 합니다. 16,000원 완사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완사예요. 이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색금으로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피닉스라는 품종이에요. 와우. 요거는 요것도 자연 군생으로 목질 다 자구가 목질이 다 돼 있고요. 요것도 다 자구 두수도 좋은데 둘, 넷, 여섯, 여덟, 열두, 열다섯도 이상으로 사이즈 전체 사이즈 한 15 이상? 16. 몇 개 없대요. 이거는 가격이 16,000원이고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이름도 예쁘고 피닉스고 약간 얘는 윤감이 느껴지는데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다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품종 입장 모양이나 상태가 골드 얘도 스크래치 금으로 잘 들어가 있네요. 자 이것도 색깔 끝에 보면 얘도 핑크빛으로 지금 보이죠. 이렇게 보라색도 나오고 사이즈는 한 아담 사이즈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16,000원. 가격도 굉장히 만족스럽죠,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애완엽서 금종자인데 이거는 16,000원이에요. 피닉스라는 이름이고요. 몇 개 없어요. 한정 수량 6개 답니다. 16,000원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봉관이라는 품종이에요. 봉관. 이건 사장님께서 심어놓으셨네.
응, 심었는데 너무 이쁘다. 이 앞전에 품절. 어, 앞전에 들어온 거는 품절됐대요. 품절됐고요. 다시 심어 놓으신 거고요. 25cm 정도 나오고요. 와, 이거 순 상태 너무 좋죠. 이게 또 금 보세요. 금이 아주 진한 가운데가 보라색이고 가장자리가 약간 가운데 부분에 보면 골드골드하죠. 핑크색과 보라색 투톤의 빛깔로 해서 입자 색깔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태 좋고 뭐 자연구색이고요. 이거는 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이거 가격 46,000원이에요 이것도 새로 들어온 품종이고요. 신상입니다. 색깔도 이쁘고요.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얘도 좀 좀 뭐지 특징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색깔도 이쁘고 고급스럽고 이름은 봉관이에요. 가격은 46,000원. 46,000원에 이렇게 두 수는 둘, 넷, 여섯, 여덟, 12 이상, 13두, 13두 정도 돼 보이고요. 목대도 굉장히 굵어요. 자구가 지금 나왔는데 자구 목대도 목대 엄마 목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오래 키운 묵둥이 같아요. 봉관이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요거 46,000원. 4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핑크 여왕 철화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대품이에요, 대품. 이거는 마녀. 아, 마녀, 마녀. 아. 여왕은 따로 있고요. 이건 마녀예요. 핑크 마녀 철화고요. 대품이에요, 대품. 대품이고, 이렇게 보시면 통목대에다가 좀 갈라짐이 있는 이런 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뱀처럼 꼬인 이런 수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수형을 하고 있는 아주 멋진 묵둥이 대품 핑크 마녀 철화입니다. 가격이요. 여러분, 이거 7만원, 7만원. 가격 좋지 않아요, 여러분? 수영은 요런 수영으로. 약간 틀어진 수영도 있어요. 전체 사이즈가 한 26, 7, 30. 30까지 나오네요. 30까지. 줄자로 재면 30 나올 것 같아요. 키는 한 30? 키도? 아, 27. 27 정도 키는 나옵니다. 요 밑에 부분이 이렇게 통목대 철화해서 위에 부분이 좀 손가락처럼 여러분 갈라졌어요. 요런 수영이 많이 있어요. 위에 이제 상공에서 보면 요런 수영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무슨 뱀이 기어가는 수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수영인데요. 철화 특징이 수영이 다 거의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력 때문에 여러분께서 키우시는데 생얼도 있으면서 철화도 같이 엮인 수영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갈라짐이 있는 것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즈 좋고요. 목대가 목질화 돼 있는 거고요. 저 뒤에서 하나 빼보면 이런 수영도 있어요. 자, 이런 수영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가격은 이것도 7만원? 네. 네, 7만원. 철화가 좀 많이 착해졌죠. 착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철화들은 보통 10만원 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다 거의 다 다른 철화도 그렇지만 거의 7만원이란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철화, 핑크 마녀 철화였습니다. 군생이에요. 하나 골드 군생. 가격은 25,000원. 어우, 쌉니다. 이것도 싸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얘도 목대가 길다란 수영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기다란 자연구색으로 되어 있으면서요. 목대가 생겼는데, 아니, 자구가 생겼는데 목대가 길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목대도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이상으로 되어집니다. 이렇게 진한 보라색의 빛감으로요. 지금 현재는 입장이, 약간, 길어요, 길어요. 근데 얘도 오래 키우면 지금 여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짤막하게 바뀐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 골드 맞아요? 요렇게 해도 바뀔 수 있나 봐요. 요거는 좀 짤막하게 동글동글한 그런 입장으로 있는데, 요 아이들도 이제 키우다 보면 얘네들이, 동글하고 통통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 골드, 목대 수영이라서, 롱분에다가 식재를 하면 맞아요. 꽃병 같은 화분 많이 나오잖아요. 기다란 롱분. 거기에다가 꽂아두듯이 꽂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골드입니다.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요거는 진한 보라색,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진한 투톤, 쓰리톤인가? 가운데 골드 색깔 이렇게 세 개나 나와 있습니다. 예쁘네요. 이거는 로터스라는 아이예요. 로터스. 가격은 33,000원이고요. 보시면 얘도 하나 들어서 볼까요? 자, 이렇게 목대, 오, 수영 아주 두꺼운 목대를 중심점으로 해서 자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급진 보라색, 사이즈는 한 17cm 정도 나오나요? 17, 18 나오고요. 보시면 두 개, 둘, 넷, 여섯, 여덟, 밑에 자구들이 한 여덟 개 정도?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총에서 뭐 10개 정도는 8개에서 10개 정도 자연구색입니다. 자연구색이고요. 33,000원 로터스고요. 색깔은 가운데 빛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빛깔을 가지고 있어요.
색깔이 거의 보라톤으로 진하게 녹아 있는데요. 이제 햇볕 보면은 얘가 지금 얘네들이 약간 진초록도 색깔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가운데 줄이 있네요. 보면 가장자리부터 지금 진한 라인을 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다른 아이 한번 볼까요? 색깔 있는 거. 자, 이렇게 색깔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보셔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른 거, 초록색이 강한 거, 이런 빛깔을 보시면 요 색깔이 안 나올 것 같죠, 여러분. 근데 가운데부터 이렇게 색깔이 진해지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요거는 로터스라는 아이예요. 자구도 있고 자연도생이고요. 가격은 중사이즈고요. 가격은 33,000원에 로터스 새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화이트 콤. 네. 화이트 콤이라는 아이인데 가격 18,000원이랍니다. 아, 이거는 또 작은 거. 귀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자연구색이에요. 목대는 목질이 다 돼 있고요. 보시면 얼굴 사이즈가, 전체 사이즈가 하나는 15cm 큰 얼굴은 전체는 한 17, 8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작은 걸 좋아하시면 작은 롱분에다 푹 꽂아 놓으시면 얘가 탄력 받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고요. 애완용품 특징 아시죠, 여러분? 가운데 입장 사이사이에서 자구내서 얘네들이 풍성하게 된다는 꽃다발 수용으로 되는 거거든요. 얘도 크진 않아요. 여러분 작은 걸 찾으셨다면 요거 하시면 되시는데 이름은 화이트 콤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것도 신상이에요. 신상. 화이트 콤입니다. 1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런 빛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빛감. 주변에 딱 자구가 이렇게 쭉 들려 있고요. 모두 밑으로 해서 자구들을 이렇게 내서 목질까지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수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소사이즈지만 뭐 소사이즈 같은 거다 더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사이즈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굴 하나짜리 밑에 달린 거가 하나 두 개 있는 게 소사이즈인데 이거는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18,000원이네요. 괜찮죠? 이거는 새로운 신상이에요. 이름은 화이트 콤이라는 아이고요. 18,000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밀크 화이트도 아담 사이즈로 이렇게 입고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도 좋고 아주 깨끗한 수영을 하고 있고 건강하고 A급이죠. 18cm 이것도 똑같고 거의 비슷하네요. 이거는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고요. 목대, 큰 목대,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자구들이 다 거의 다 비슷한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멋지지 않아요? 화분에 푹 꽂아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큰 화분은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이즈가 아담 사이즈이기 때문에. 근데 자구도 정말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 수영도 너무 멋지죠. 밀크 화이트라는 아이, 큰 중품은 여러분께서 많이 사셨을 텐데 이거는 그 뭐 중품보다는 좀 작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수영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목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하엽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고 새로 이제 뿌리가 나오면 새로운 아이들로 번쩍번쩍하게 윤기 나면서 이뻐질 거고요. 밀크 화이트 지난번에 중 사이즈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소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풍성한 군색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은 1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작은 사이즈 원하셨으면 요거 하세요. 네, 밀크 화이트 18,000원입니다. 소화금이 왔습니다. 소화금. 요거는 좀 많이 말려서 왔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말려서 와서 하엽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뿌리는 잘 나온다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이즈는 거의 20cm 좀 넘어요. 20cm 좀 넘고 자구도 좋고요. 자구도 잘 나와 있고 색깔은 연한 핑크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고요. 보면 요것도 자연구색이에요. 목대가 끼다란 목대가 있는데 여기서 자구를 내고 있습니다. 하엽이 정말 많아 보이죠, 여러분? 많아요. 근데 요 하엽 이제 다 떨어지고 뿌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뻐질 거예요.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목대만 건강하면 애들은 충분히 더 많이 이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심으시면, 데려다가 심으시면 뿌리 금방, 다른 거에 비해서 얼굴이 생글생글하고 탱글탱글한 아이들보다는요, 얘네들이 뿌리가 더 잘 나와요. 빨리 나와요. 말려서 심는 게, 그래서 말려서 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쁘죠. 보면 목대는 아주 건강하고 뭐 꺼먹고 뭐 티티한 거에 없어요. 그만큼 목대는 아주 건강하다는 거고요. 요거 여러분 소화금이에요. 가격도 좋아요. 35,000원. 35,000원.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골드와 또 녹금이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 있으면서요. 연한 핑크색으로 색깔 내줄 아이예요. 이거 보시면 연한 핑크색이 보이시죠? 요 색깔로 나니까 핑크 야왕이나 여왕보다는 얘가 좀 부드러운 색깔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소화금이고요. 얘는 진짜 지금보다는 뿌리 활착이 돼서 그 색깔 나오면요. 정말 이게 뭐야? 이게 소화금이었어? 라고 할 정도로 아마 완전 다르게 변신을 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소화금이에요. 가격은 3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이거는 흔하지 않은 빛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올라가는데 얘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름은 꽃비입니다. 꽃비. 가격이 6만원인데 지금 제가 얘를 지난번에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거 황금빛이라고 좀 남다른 빛감을 가지고 있고요. 가격이 그래서 좀 올라가는 아이 신상이고요. 아주 동글동글한 입성을 가졌으면서요. 가운데 보면 노란 황금빛, 맑은빛이 너무 멋지고 여기 지금 제가 중간에 공모양처럼 말린 거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가장자리에 핑크핑크하게 물들어온 거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이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얘네들의 빛감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께 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네들에게 빛감이 살아있는 거, 아직 남아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런 색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아침에 사장님께서 심어놓은 거라고 하고요. 자, 이것도 정상적으로 얘네들이 빛감을 내거나 뿌리를 다 잡아서 성장을 하게 되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아주 매력 뿜뿜 아이. 꽃비라는 이름이고 가격은 6만 원이고 대품 묵둥이 이렇게 지금 새로 들어와서 사장님께서 화분에다가 넣어놓으신 거고요. 이것도 구매 가능합니다. 이것도 꽃비 새로운 신상 이번에 들어온 아이 6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향비입니다. 향비. 얘네는 지금 다 심어갖고 뿌리가 거의 나올 지경이에요. 먼저 심어서 혹시라도 향비 찾으셨다면 요거 데려가셔서 그대로 뿌리 받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가격은 3만원이거든요. 3만원 요런 사이즈로 해서 향비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화분에 심어서 이제 뿌리가 막 나오려고 얘들을 생장초 부근에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좀 보니까 요건 좀 심어놨어요. 더 일찍 심어놨기 때문에 이제 뽑아서 보내드리는데 여러분께서 바로 심으셔서 이대로 하시면 돼요. 심어서 조금 이따가 시간을 주면서 이제 물을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향비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가격은 일단 6만원이고 신상이고 지금까지 애완엽 속을 제가 소개를 해 드려봤지만 이런 아이는 또 처음 봅니다. 지난번에도요 골드로즈인가 그거 엄청나게 여러분께서 좋아하셔가지고 완판됐고요. 이번에 또 새로운 신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연근생이고요. 목대가 이렇게 굵고요. 그 다음에 아주 까맣게 블랙으로 해서 고급진 색깔을 내는 어느 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색감을 지니고 있는 요 아이 약간의 끝에 부분 보니까 프릴감이 있습니다. 프릴감이 있고요. 사이즈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굴 사이즈만 한 15cm 자구도 있어요. 큰 거는 한 17, 18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색깔은 일단 블랙색이에요. 블랙색이고요. 가운데 부분에 약간 금이 있고요. 지금 입장의 모양은 이렇게 하트 모양. 여러분 이거 보이시세요? 하트 모양의 입장이 보입니다. 하트가 이게 하트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프릴감이 있습니다. 프릴감이 있는 얼굴 사이즈가 이 아이가 그 모주 얼굴 사이즈는 커요. 커. 근데 얘가 이제 지금 목대가 굉장히 굵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흙에다 심으면 얘가 뿌리가 나오겠죠? 뿌리가 나오면 여기 지금 자구들이 한 개, 두 개, 여기는 세 개가 달려 있는데 자구 달린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뭐, 세 개 있는 것도 있고, 하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얼굴이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게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조금씩 수형이 다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성장을 하고 뿌리를 받으면, 여기 사이사이 아시죠, 여러분? 애완엽색의 특징. 사이사이에서 자구들을 낼 거예요. 그러면서 풍성한 꽃다발 수형으로 가는데, 요 아이는, 이제 막 들어온 신상입니다. 신상. 여러분께서 보지 못한 그런 아이일 거예요. 애완엽 속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매니아분들 이 품종은 아마 처음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블랙색에 가까운 찐 보라색이에요. 거의 블랙이라고도 할 만큼의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금도 살짝 들어가 보이고요. 이것도 얼굴 그 입장 만져보면 막 그렇게 얘가 수분이 다 빠져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수분이 빠져있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면 정말 XX년 같은 머리를 흔들어낸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모양일 텐데 얘네들이 입장이 좀 곳곳하게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그만큼 상태가 아주 좋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으셔서 여러분께서 이제 흙에다가 심어만 놓으시면 추석 지나면 이제 가을이에요. 9월, 10월, 11월까지 뿌리가 나오고 요새는 캠핑장 환경도 좋고 베란다도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뿌리를 냅니다. 여름에만 좀 이제 휴면을 하는데요. 요 아이 이제 휴면 여름은 끝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와 얘는 자구가 이렇게 많아. 얘는 자구가 3개가 있는데 더 크네요. 자 요런 수형도 있네요. 요런 수형도 있고요. 이거는 이름은요. 리나예요. 리나. 리나라는 이름이고요. 가격은 6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6만원.
리나 6만원입니다, 여러분. 요거 처음 보는 품종이고 신상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꼭 하나씩 또 데려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일지 여러분 생각도 같을지 그건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리나입니다. 6만원에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요, 이번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신상, 방금 내린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은 이 명절날, 교통이 혼잡한 이 명절날 내려왔겠어요. 여러분께 방금 내려가지고 사장님께서 빨리 보여드려야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아주 그냥, 새벽 밥을 먹고, 밥은 안 먹었네. 물 먹고 왔어요. 새벽 물 먹고 이렇게 달려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어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서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네요. 그래서 또 기쁨 가득 안고 집에 돌아갈 것 같아요. 이거는 금강 이모네다에게서 입고를 시킨 새로운 신상 애원엽서가 아가들이고요.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주인공, 그런 주인공을 내세워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도매 가능합니다. 도소매 가능해요. 그래서 도매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오셔가지고 골라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택배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품종으로 찜을 하셔서, 찜이 아니고 품종으로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사장님께 문자를 보내드리면 이제 답변 드릴 거고, 뭐 철하나 고가의 그런 뭐 9만 10만 원 이런 아이들은 사장님께서 골라서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안심하시고 믿고 주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절 이후에 배송이 됩니다. 아시죠?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또 준비되어 있어요. 또 수요일날 저녁에 여러분께 소개될 다육들 있어요. 그것도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이니까 수요일 저녁에 7시에도 여러분 금강 이문내 다육편 영상 시청해주세요. 저는 그때 또 뵙겠습니다. 금강 이문내 다육이었습니다.